자, 안녕하십니까. 중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. 오늘 2학년 1학기 이제 14강, 일차함수의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, 절편에 대해서 배웠죠. X절편과 Y절편을 배웠는데, 여러분들이 이제 절편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,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절편이라는 것은 뭐냐면, 말 그대로 이제 이 절편, 끊어버리는 점이야. 끊을 전자고, 편은 조각편자인데, 이 절편이라는 것은, 일자함수의 이제 X절편, Y절편이라는 것은, 일자함수를 이제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절편이란 말하고 했을 때, 일자함수에서 절편, 이런 얘기를 했을 때, 여러분들이 일자함수의 그래프를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점이에요. 그럼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, 일자함수를 이제 나누는 이 점이, 두 개의 점이, 있겠죠. 이두 개의 점. 하나는 이제 Y축 위에 있을 거고요. 하나는 X축 위에 있겠죠. 근데 이제 Y축 위에 있는 점을 이제 Y절편, X축 위에 있는 점을 X절편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. 그래프를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점을 절편이라고 하겠는데, 그 절편 중에서 Y축 위에 있는 점을 Y절편, X축 위에 있는 점을 X절편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. 이게 좀 어렵다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셔도 돼요. 일자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점에서 X좌표는 이제 X좌표. 일자함수의 그래프에서 Y축과 만나는 점에서 이제 Y좌표가 Y좌표. 요 정도만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선생님은 뭐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일자함수의 일반형에서 X좌표과 Y좌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. Y는 AX 플러스 B에서, 뭐 A가 0이 아니고 AB는 상수의 이제 일자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B가 Y좌표인 거고, 마이너스 A분의 B가 X좌표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좌표로 얘기했을 때 0, B, Y좌표인 거고요. 마이너스 A분의 B, 0. 얘가 지금 X좌표인 거죠.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뭐 기울기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, 그건 나중에 테마를 잡고 할 거니까, 기울기에 대한 내용은, 수업들 했지만, 나중에 테마를 잡을 거니까, 주제를 잡을 거니까 하지 않겠고요.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절편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. 분명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할 거라고 믿을게요. 말하는 연습 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. 그러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, 왜 우리가 두 개의 절편을 이제 찾는 이제 걸 공부했냐 이거죠. 왜냐하면 한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,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이제 직선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이제 편한 방법이 두 개의 절편을 잡아주고 찾고, 두 개의 절편을 찾고 그두 개의 점을 연결해 버리겠다 이거예요. 그리고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이제 X절편과 Y절편,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드렸었죠.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, 두 개의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였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두 개의 직선을 그렸을 때, 좌표평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, 뭐 X축으로 이제 둘러싸인 두 개의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, 그리고 또두 개의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, 이런 거를 풀 때,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,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일차함수의 이제 교점의 Y좌표를 높이로 설정해 줘야 돼요. 기점의 Y좌표를 높이로. 만약 Y좌표가 음수일 때는 그 음수의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.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이제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, 그랬을 때는 교점의 X좌표가 높이로 되겠죠. 단 이제 교점의 X좌표가 음수라면 거기 이제 절대값을 또 씌워줘야겠죠.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. 듣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오셔서, 일찍 오셔서 물어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.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.